그럼 혹시 카메라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려줄 수 있니? 카메라 꽉 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짬이 있어. 너 척척 알아듣는구만. 몰라? 야, 나 이거 어디 갔어? 왜? 왜 없냐? 뭐? 쓸쓸하게 울고 있네. 세면대 옆에서 어? 엉엉 울고 있어. 미안하다. 깜짝이야. 자, 여러분들 행렬의 뜻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행렬의 뜻이 뭐예요? 수나 문자를 어떤 모양으로 배열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가지고 괄호에다가 엮어놓은 걸 보고 행렬이라 그런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2, 3, 4, 5, 6, 7. 자, 이런 행렬이 있다고 칠게. 잘 들어. 얘들아, 너네 시 읽을 때한줄한 줄을 다 뭐라 그래? 행이라 그러는 거 알지? 연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행이 가로줄을 행이라고 읽는 거 알죠? 이게 행이에요. 그럼 이게 몇 행이야, 지금? 1행. 얘는 몇 행? 2행. 보통은 뭐 제1행, 제2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열이죠? 제1열, 제2열, 제3열. 이렇게 알겠어? 그렇게 행렬은 말 그대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숫자들을 배열하고 나면 당연히 직사각형 모양을 띌 수밖에 없다. 왜냐? 그때 여러분들, 이 각각의 원소들이 있죠? 각각의 원소들, 얘들을 성분이라고 읽을 거야. 알겠죠? 성분. 그리고 여러분들,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도 나타낸다. A, I, J. 이렇게 나타내. 그때 여러분들, 잘 봐. 왼쪽에 있는 숫자가 행을 나타낸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열을 나타낸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A12 얼마일까요? 1행 2열에 있는 성분이 누구죠? 1행 2열에 있는 숫자 누구? 3.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일단 행렬이야. 자, 그때 여러분들, 얘는 몇 행짜리야, 지금? 2행짜리지. 항상 행렬은 행을 먼저 표시하고요. 몇 열짜리야? 3열짜리지. 그래서 2 곱하기 3행렬. 알겠어? 근데 2 곱하기 3안 하고 이제 2 바이 3 아니면 뭐2 바이 3뭐 이렇게 읽는다고. 알겠죠? 내가 멋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읽게 시켜요, 여러분들. 알겠죠? 얘는 이제 2 바이 3 또는 2 바이 3 아니면 2 곱하기 3행렬 이렇게 읽는다.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 특별히 이럴 수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행과 열의 숫자가 같으면 얘는 정사각형 모양을 띠지. 그래서 얘는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고 얘는 지금 3 바이 3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3차 정사각행렬 이런 식으로 읽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행렬은 뭐라고 읽으면 돼? 2차 정사각 행렬 또는 2x2 행렬 이런 식으로 읽는다.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또 연습을 해볼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얼마인지 확인해봐. A23 하면 몇 행, 몇 열? 2행, 3열짜리 성분을 써주는 거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6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됐어?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잘 봐. 1, 2, 3, 4라는 행렬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행렬을 표시할 때는 대문자로 표시한다. 행렬 A를 이렇게 표시할게. 행렬 B는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A, B, C, D. 알겠죠? 이때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행렬 A와 행렬 B가 같대. 오케이? 두 행렬이 같다는 건뭘 의미하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전부 같아야 하는 거야.
그쵸?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A는 얼마고요? 1이고요. B는요? 2. 얘는요? 3. 얘는?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좀 더 세밀하게 여기까지 좀 가볼게. 그냥 들어봐. 그냥 얘기만 들어봐봐. 행렬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 1, 2, 3, 4라는 행렬이 있었어요. 얘를요 A라고 하겠습니다. 행렬 B는요 4, 5, 6, 7이라고 할게요. 알겠지? 이때 여러분들 두 행렬을 더한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눈치껏 찍어봐. 1행 1열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 5라고 적으면 된다. 맞아. 같은 위치인 애들끼리 더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돼? 7 적어주면 되겠죠. 얘는요? 9겠죠? 얘는요? 1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맞아? 그럼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 A와 B가 있는데 행렬 C가 있어. 행렬 C는요? 4, 5, 6. 7, 8, 9야. 자, 질문인데 여러분들 행렬 A와 행렬 C는 더할 수 있을까? 애매하지. 왜냐면 일치하지 않는 애들이 생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더할 수 없어. 알겠죠? 더할 수 있으려면 행렬의 사이즈가 정확히 같아야 돼. 얘가 2x2면 얘도 2x2. 그럼 얘는 2x3이니까 이런 행렬과는 더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두 행렬끼리 뺀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순서대로 빼주면 되는 거다. 얘는 내가 3차례씩 나게끔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다. 됐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까? 괜찮니?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재 한번 봅시다.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필수예지 2번 있죠? 필수예지 2번만 한번 해보시래요. 행렬 A를 구해봐. 행렬 A. 근데 여기서 문자가 많아서 당황할 필요 없다. 4y-2j죠. 근데 옆에 써있어. 단, i는 뭐뭐. 1, 2, J는 뭐뭐? 1, 2, 3. 그럼 여러분들 차근차근 뭐만 하면 되겠다. 대입만 하면 되겠다. 알겠어? 그럼 대입해서 구해보세요. 1, 1부터 구하면 되겠죠? A, 1, 1 구하면 얼마예요? 1, 1 넣으면 1이죠. 걔는 말 그대로 1행 1열에 적는다. 그럼 1, 2 대입하면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 1, 3 넣어주면 또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2, 1, 2, 2, 2, 3까지 넣을 수 있겠죠? 즉 2행 3열까지 숫자가 완성될 거다. 알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채워주시면 된다고. 같은 방법으로 필수해지 2번에 2번도 한번 해보시라고. 질문들은 필수이제 3번까지 하셔도 된다. 우리가 처음 배운다 뿐이지 어려운 건 다 빠졌어요. 여러분들 행렬 진짜 행렬이 뭔지만 알면 되는 정도? 옛날에 역행렬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 이게 사라져 있더라고. 2-2번만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필수의 2-2번항이다시면요 문제가 A, I, J, 그쵸? 얘는 뭐 아니면 뭐래? 1 아니면 0이죠. 언제 1을 뱉냐면 I랑 J랑 같을 때. 나머진 전부 다 뭐를 뱉어? 0을 뱉어야겠지. 근데 I에 넣을 수 있는 게 1, 2. J에 넣을 수 있는 게 1, 2, 3이지.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일단은 표현을 해볼게. A, 1, 1, A, 1, 2, A, 1, 3.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까지. 됐죠? 이때 I랑 J랑 같은 누구는? 얘랑 얘는 뭐를 적고? 1을 적고 나머지 빈 자리에다 전부 다 뭐 채워주면? 0을 채워준 게 정답이다. 알겠어?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먼저 표현을 하기도 한다. 처음에 뭐 A, 2, 2, A, 1, 1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279페이지 보면은 위에 네모박스는 아까 방금 잠깐 했죠? 덧셈과 뺄셈에 대한 거, 맞지?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요 행렬의 덧셈의 성질해가지고 교환법칙이랑 뭐가 성립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뭔 소리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숫자 더할 때 있지? 얘들아 너네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랑 같아 달라? 같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6인데요 1과 2를 먼저 더한 다음에 3을 더하면 얼마죠? 6으로 똑같죠? 또는요, 1을 나중에 더하고요, 2와 3을 먼저 더해도 상관없죠. 우리가 보통 숫자를 더할 때 결합법칙이랑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행렬도 다르지 않다고.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넘어가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 나오죠? 영행렬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맞아요? 원래 이게 여러분들, 좀, 이게 있어. 쌤 얘기 한번 들어봐. 아, 얘기까지 할 건 없는데. 너네 한등원이 뭔지 아세요? 한등원에는요, 크게는 덧셈의 한등원 또는 곱셈의 한등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덧셈의 한등원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값. 다시 덧셈의 한등원이라는 건 더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값. 그리고 위치를 바꿔서 더해도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값을 보고 덧셈의 한등원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숫자 2가 있었어요. 뭘 더하면요 다시 2로 돌아오죠? 0. 0이죠. 혹시 위치를 바꿔서 더해도 상관없나요? 그치? 그때 얘를 덧셈의 한등원이라 부른다. 곱셈의 한등원은요? 2에다가요? 뭔 짓을 했더니요? 여전히 2가 나와요. 얘는 누구죠? 1이라는 말 할 수 있죠. 얘는 한등원이야. 알겠어? 한등원 개념을 배우고 나면 아! 이건 교과에서 빠졌어요. 근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해. 알겠지? 갑자기 뜬금없이 0 행렬은 왜 배우고 마이너스 A는 왜 배우고 맥락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맥락이 있어요. 잘 들어봐. 한등원이 있으면요 여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는 뭐냐면요 연산을 했을 때 한등원이 나오게 해주는 거. 네? 다시 2랑 뭘 더해야 한등원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의 덧셈의 여번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이 영원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한등원으로 꼭 나와줘야만 한다. 그럼 여러분들 곱셈의 영원은 뭘까요? 2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나올까요? 2분의 1. 그러게 우리가 얘를요 무슨 수라고 불렀어? 역수라고 불렀던 거야. 그 역이 여기서 오는 거거든 원래?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행렬을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행렬의 덧셈과 뺄셈 배우는 건데 일단 덧셈과 뺄셈은 사실 얘들아 같은 거인 거 알지 사실은. 같은 성분인 거잖아. 물론 더하는 건 말 그대로 더하는 거고 빼는 건 빼는 거지만 덧셈과 뺄셈이 같은 계열, 곱셈과 나눗셈이 사실 같은 계열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A라는 행렬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더해도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치? 행렬의 덧셈의 한등원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그 행렬을 보고 우리가 대문자 O 있지? O를 쓰고 얘를 영행렬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말 그대로야 여러분들. A가 1, 2, 3, 4야. 여기다가 영행렬을 더했더니 다시 1, 2, 3, 4라는 행렬이 나와줘야 되죠. 그쵸?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행렬은요 더할 수 있으려면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 사실 정식적인 명칭으로는 같은 꼴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같은 꼴. 2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어야 돼. 그때 같은 꼴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건 사이즈가 같아야 되는데요. 1에다가 뭘 더해야 1 돼? 0. 2에다가 뭘 더해야 2가 돼? 0. 이런 식이라면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다 뭐인? 0인.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질문. 얘는요 이거죠. 행렬 A, 그쵸? 여기다가 무언가를 더했더니 뭐가 나왔어? 영행렬. 즉 덧셈의 항등원이 나왔지. 그때 여러분들 얘를 보고 뭐라 불러? 덧셈의 영원이라 부를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채워볼까? 1에다가 뭘 더해야 0이 나오니? 마이너스 1이죠? 얘는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4죠. 그쵸? 그때 여러분들 얘를요 행렬 A라고 했잖아 아까 우리가.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A라고 할 거야 앞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행렬의 실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들 봐봐. 행렬 A가 1, 2, 3, 4지? 2A. 행렬에 몇 배 한 거야? 두 배 한 거죠. 행렬의 실수배 한 거는 뭘 의미하냐면 찍어봐. 어떻게 연산할 것 같니? 모든 성분을 다 두 배씩 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 근데 그게 맞다고.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은요?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될 거라는 거.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배우고요. 그 항등원으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뭘? 역원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 순서가 영행렬 다음에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고, 그쵸? 남아있는 게 이제 뭐죠? 5번 보면 행렬의 뭐에? 실수배라고 되어있죠. 방금 얘기했죠? 행렬에다 두 배 한다는 거네. 행렬 앞에다가 말 그대로 숫자 2를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 의미는요 각각의 성분을 전부 다 두 배씩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가 일반화 시켜서 만약에 K라 그러면 K라 그러면 여기 뭐라 적으면 돼? K 여기는요 2K 3K 4K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별거 없지? 그 다음에 밑에 행렬의 실수배에 성질해가지고 1번 봐봐.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한번 봐봐. 1 곱하기 A는 여전히 A 자기 자신이고. 맞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A랑 같고. 0 곱하기 A는 영행렬. 맞지? 왜냐면 0이랑 곱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0이랑 곱하면 모든 성분이 다 뭐로 변하니까? 0으로 변할 거니까 영행렬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숫자 계산하는 거랑 약간 연관성이 좀 있어. 그 다음에 영행렬에다가는 이거 여러분들 영행렬에다가는 아무리 곱해봤자 뭐야? 영행렬 그대로 나오겠죠. 그쵸? 그 얘기 적혀있는 거고요. 밑에 보면요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거 우리 그냥 일반 숫자랑 다르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넘어갈게요. 굉장히 귀엽죠? 여러분들 필수 이제 5번에 2번 정도 해봅시다. 분들은 다른 거 뭐 풀고 계셔도 됩니다. 와, 다리가 몽댕이에요.
댕댕이. 잘했나요? 그냥 할만하죠? 재밌어요. 생각이 너무 쉬운 것밖에 안 남았더라고, 교과에. 나중에 근데 너희들이 그 교과서 나중에 공개될 거거든? 그때 공개되면은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교재들 있잖아. 이것도 일부 바뀔 거야, 아마. 차마 못 넣은 것들도 있을 거고, 너무 과해서 빠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으면 따로 쌤이 얘기해 줄게. 어차피 너네 성적 쌤이 책임져 줄 거니까. 다 하신 분들은 필세지 7번도 한번 해보세요. 필세지 5번, 5번에 2번, 그리고 7번 뭐 이 정도만 하면 뭐 덧셈, 뭐 뺄셈. 그냥 뭐 귀여운 문제입니다, 그냥. 연립하는 문제잖아요. 필세지 5번이 2번 같은 경우는요, 다항식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먼저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한다? 식을? 정리부터 해줘야겠죠? 이항시키는 게 자유롭다고, 행렬도. 왜냐면은 분배법칙, 결합법칙, 뭐 교환법칙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 맞죠? 전체 식이 얼마 곱해주면 돼요, 그럼? 3분의 1배를 해주면 되겠죠? EA 더하기 B. 이게 뭐라고 지금? X. 됐나? 그럼 EA라는 행렬은 어떻게 구해? 말 그대로 A라는 행렬에다가 전부 다 몇 배? 2배 해주면 되겠죠? 거기다가 B라는 행렬을 더한 다음에요? 마지막에 몇 배? 3분의 1배 하면 X가 나온다, 이 얘기야. 알겠어? 일일이 필세지 7번도 봐봐. 7번도 결국 여러분들 XA 더하기 YB가 얼마가 되는? C가 되는 X랑 Y를 찾아라, 맞아? 그럼 여러분들 행렬 A 쳐다봐. 행렬 A가 1, 2, 0, 1이지? 그럼 XA는 X, EA, 아, 뭔 소리야? EX, 0, X 이렇게 되겠죠? 이게 XA. 말 그대로 A에 있는 모든 성분에 X배 얼마. 그쵸? 그 다음에 B는요? B는 4, 6, 1, 3이지? 거기다가 몇 배 하는 거야? Y배 하는 거죠. 그럼 4Y, 6Y, 1이었나요? 그쵸? 그럼 Y 그 다음에 몇 Y? 4Y 되겠지? 이렇게 더하는 게 C래. C는 얼마? 1, 1, 0, 0. 됐어? 그럼 여러분들 끝났네? 얘랑 얘를 더한 게 얼마? 그럼 Y 얼마? 1. 얘랑 더한 거 얼마? 1이죠. Y가 1이라면 그럼 얘 4지. 4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1이 돼? X 얼마? 마이너스 3. 됐어? 넘어가. 소가는 이제 두 개 남은 거야, 이러면. 다한 거야, 이제 뒤에. 행렬의 곱셈 굉장히 중요해! 행렬의 덧셈 뺄셈은 그냥 아가고, 아가. 행렬의 곱셈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들어. 행렬의 곱셈은요, 여러분들 행 전체랑 열 전체를 곱하게 되는데 곱해서 더하게 돼.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잘 봐!
얘네 들어줄게. 자, 1, 2, 3, 4. 5, 6, 7, 8. 오케이? 자, 이걸 곱할 때 어떻게 곱할 거냐면, 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너네가 처음 보는 연산이라 그래. 알겠지? 여러분들, 행렬은 말 그대로 행, 열 순서로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1행과 뒤에 곱해지는 1열 있죠? 1열을 곱하는데 어떻게 곱할 거냐면 잘 봐. 얘는 얘랑 곱해. 그 다음 얘는 얘랑 곱해. 벌써 하기 싫다고? 아니야. 이거 하나만 넘어가면 끝나. 여러분들 1 곱하기 5 얼마? 5. 2 곱하기 7은요? 14. 둘을 더합니다. 얼마죠? 19점. 근데 여러분들 방금 1행과 1열을 곱했지. 그걸 1행 1열 선분에다가 적어준다. 한번 더 할까요? 1행과 2열을 곱했죠. 자, 1 곱하기 누구 한다? 6 한다. 2 곱하기 누구 한다? 8 한다. 그럼 얼마야? 더하면 20인가요? 그걸요? 1행 2열을 곱했으니 1행 2열에다가 적어준다. 한번 더. 2행과 1열을 곱할 건데 곱하는 규칙은 3과 5, 4와 7을 곱한다. 알겠어? 그럼 15에다가 28 더하다? 43인가요? 43을 2행 1열에 적어주게 되어 있고 마지막 2행 2열이죠? 3 곱하기 68에다가 4 곱하기 8 하면 32죠? 그럼 얼마예요? 딱 50인가요? 걔를요? 여기다가 적어주면 끝난다. 알겠어? 한 번 더 해보자. 제발. 만약에 1, 2. 그 다음에 아 1, 2, 1, 2 말고 좀 다른 거 할 걸 그랬나? 이렇게 해야겠다. 1, 2. 그 다음에 2, 3, 4.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한번 헷갈려서 그리고 여러분들 1행 누구죠? 1행 1열 누구죠? 1열 됐나? 그럼 얘는 1행 2열에 적는 거니까 뭐라도 보면 돼? 2만 적으면 됐나? 행의 숫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얘 곱하기 얘는요 1행 2열에 적을 거야. 얼마? 3. 얘 곱하기 얘는 어디다 적을 거야? 됐죠? 한 번 더. 2행 2열 얼마? 2행 2열 얼마? 에다가 8. 여기서 뭘 배워가는 거냐면 얘 몇 바이 몇이야? 몇 행 몇 열? 두 줄이니까 2행 1열짜리 행렬이죠. 그러니까 2 바이 1이니까. 맞죠? 얘는요? 1행 3열이죠. 이런 꼴의 행렬과 이런 꼴의 행렬을 연산했더니 얘 몇 행 몇 열이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 한번 봐봐. 이제 네모 박스 첫 번째 거 거기 엄청 중요하게 막 색깔까지 칠정하면서 남아있다. 첫 번째 박스 보시면요 이거 봐봐. 2행 1열과 1행 3열을 곱했지. 자 그럼 여러분들 곱할 수 있으려면 뭐가 맞아야 되냐면은 왼쪽에 있는 행렬의 열과 그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행의 사이즈가 맞아야 돼. 그래야만 곱할 수 있어. 그리고 둘을 연산하고 나면 남는 게 얘 곱하기 얘 행렬이 남는다라는 뜻이야. 첫 번째 박스에 적혀 있잖아요. 그쵸? 여기 맞지? n 곱하기 n, n 곱하기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맞지? 이런 상태다. 그래서 곱할 수 있으려면 여기랑 여기랑 사이즈가 같아야 한다. 됐어? 됐어? 자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뭐 이런 거 만약에 얘 몇 행 몇 열이야? 1행 3열이죠. 그럼 얘도 만약에 3행 2열짜리 뭐 1, 2하 뭐 4, 5, 6이라고 할게요. 3행 2열 됐죠? 그럼 여러분들 둘을 연산하면 몇 행 몇 열짜리가 나온다? 1행 1행
2열짜리 행렬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항이 3개일 때도 여러분들 행 전체와 열 전체가 곱할 건데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가 곱해지는 거야. 이런 약속이 있는 거라고 지금. 알겠어? 알겠지? 얘 곱하기 얘 얼마죠? 1. 얘 곱하기 얘는요? 4. 얘는? 9. 다 더하면 14겠지. 걔를 어디다 적는다? 여기다 적는다. 1행 1열에. 한 번 더. 1행 2열에다가는 1 곱하기 4에다가 10에다가 이거 18인가? 얼마지? 28을 4 더하니까 32인가? 잘했니? 이런 식으로 연산한다고. 됐어? 이게 행렬의 곱셈이야. 한 번만 다시 얘기한다. 행렬 곱하려면요, 왼쪽에 있는 행렬의 열과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행의 사이즈가 같아야지 곱할 수 있고, 곱하고 나면 2 곱하기 3행렬이 나온다고. 또는 사이즈가 같으니까 1 곱하기 2행렬이 남는다는 거. 알겠어? 곱하는 규칙에 대해서 방금 설명했지. 이런 식으로 곱해서 다 더한 걸 써주는 거야.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이제 8, 9번 쓴다. 오늘 여기까지 나간다 이 얘기야. 사실 행렬의 곱셈의 성질까지 싹 하면 오늘 그냥 진도 싹 끝 이거거든요. 근데 행렬을 그냥 꼭 2시간에 걸쳐서 좀 하고 싶어. 너네가 숙제 좀 해오고 연산도 좀 해오고 그래야지 좀 나을 것 같아서. 헷갈려? 네, 살짝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막 쉼표 같은 거 넣으면 안 되죠? 네, 행렬은 가운데에 쉼표 안 넣어. 그냥 숫자들만 이렇게 땅땅땅 붙는 거야 그냥. 행렬의 곱하기가 제일 헷갈려. 곱하기가 맞지? 터슬뺄쓰면 못하면 문제고. 어? 아니 진짜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영이 잘했어요? 아니 할 수 있어. 우리 지영아 여긴 적었어? 이거 둘이 곱한 거 해봤어? 이렇게 곱해봤어? 여기? 여기 뭐 나왔어? 이렇게 했어? 불러봐. 잘했네. 여기도 나머지 다 할 수 있겠어?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불러봐. 그냥 이거 칠만 보고 이렇게니까 이렇게 1행 2열 하는 거야. 1행과 2열. 그래야 1행 2열을 적는 거니까. 헷갈려? 얘 곱하기 얘 하는 건데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는 거야. 얼마야? 0. 얘는?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더. 그치? EX 더하기 Y 맞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그쵸? 얘가 나머지 연산하고. 오케이? 오늘 그래서 연습만 싹 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행렬은 연산입니다. 둘 다 잘 되니?
역충률은 한참 넘기면 단위 행렬이라는 걸 배워요.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을 때요. 정사각형렬에서만 성립하는 거고 오른쪽 아래로 항상 1만 적혀있고 여기 0이 적혀있으면은 얘 곱하기 얘 하면 당연히 얘만 살고 얘는 죽으니까 1이 남지. 얘 곱하기 얘 하면 이번엔 얘가 죽고 얘가 사니까 2가 남죠. 똑같은 짓을 하면요 3이 남고요 4가 남죠. 근데 얘는 약간 우리가 숫자로 치면 2 곱하기 1은 2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행렬에 단위 행렬을 곱하면 다시 얘가 나와. 그러니까 단위 행렬은 행렬의 곱셈의 함등원이야.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 A에 뭘 곱해야 다시 함등원이 단위 행렬이 나올까 할 때 이 친구를 우리가 A의 역행렬이라고 부른다. 저 그거 그치. 우리 역함수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 필수지 8번 했어? 필수지 9번도 잘했어요?